유튜브 영상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직접 보이도록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선생님이 불러주신 꾀병도 병송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근데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졸업하면 무조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성을 하고 그것이 회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충분히 반성했다고 할 때 지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간다. 이게 기록이 평생 가서 지워지질 않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연예인이 될 사람은 이런 부분에 유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연예 기획사에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열람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심심치 않게 뭐 얘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래가지고 그 연애 한참 물이 올라서 스타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면 연애 기획사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들여다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슬그머니 학교를 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픈 거, 가령 부모님께서 어젯밤에 다투셨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다퉜다든지 그럴 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건데, 사실 좀 민망하고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선생님한테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슬그머니 그냥 나가버리면 이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이 돼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래로 제가 작사를 한 거고요. 요것을 네이버 게시판에 바로 보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공유 단추를 이렇게 누르시면 요 주소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퍼가기, 소스 퍼가기 이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영어가 나와 있네요. 뭐 이건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걸 복사합니다. 여기 공유 눌러서 퍼가기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이건 내놓고 이제 네이버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의미 있네요. 네이버 카페 가서 여기 게시판이 이렇게 있죠. 꾀병도 병송 요 아래다가 한번 모양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꾀병도 병송 요 위에다 올리겠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보면 사진 동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링크 걸리 동영상을 지금 여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죠. 이건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요거는 그래서 링크를 건다. 링크를 거는 거는 저작권에 상관이 없죠. 링크를 걸으라고 뭐 소스를 공개해 놓는 거니까, 여기서 링크 걸기 소스 코드를 입력 이렇게 누르고 복사하고 완료 누르면 이 게시판에 직접 이 게시판에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유튜브에 가면 광고가 많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게시판에서 바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예, 여기서 이렇게 그럼 옆에 광고도 안 붙고 네, 잘 됐죠. 그래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 프로그램은 역시 오캠, OCAM, 요즘 뭐 온라인 학교가 전국적인 대세라서 선생님들께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영상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무엇보다 우리는 뭐 기술자가 아니죠. 자기 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생활이 된 거예요. 뭐 유난스런 뭐 긴장도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연습하셔서 자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캠은 단축키가 F2예요. F2로 시작해서 F2를 누르면 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F2를 누르고 영상을 녹화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거죠. 예. 이상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